재료라든가 껍질 같은 거를 손질을 아하. 해가지고 설탕에 이렇게 지금 배운 것처럼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제 항아리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효를 시키면 모두 이제 채소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는 위에다가 얹지 마시고요. 밑에다 네. 이렇게 즙액이 있는 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섞어주시고요. 네. 한 3개월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걸러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위에 거는 조금 이제 먼저 들어갔고 밑에 거는 천천히 예. 들어간 거 그런 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위에다가 놓게 되면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쓸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나중에 들어가는 건 밑에다 밑에 깔아주는. 예. 그러면 거의 균일하게 숙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마련 하시면 더덕 껍질도 우리가 다 예. 버리잖아요. 그럼 깨끗이 예. 이제 만들 때 이제 겉껍질째 그냥 깨끗이 흙만 닦아가지고 껍질 벗긴 예. 거를 네. 해가지고 해놓으시면 음료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음식 만들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요거 여름에 이런 식재료 버리는 거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안에 네. 지금 당근, 뭐 연근, 무슨 더덕 껍데기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발효액도. 예. 뭐 그야말로 예. 모든 채소 발효액을 손쉽게 만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재료값도 네. 안 들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발효액 만들어 놓고 나면 네. 초파리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발효가 뭐 잘 된 거다 안 된 거다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건가요? 잘 된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발효를 할 때 초파리가 생기는 거는 이제 초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초파리는 너무 이제 자연적으로 초가 생길 때 한두 마리가 막 다녀요. 그러면 이제 식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설탕이 모자 자랐기 나는 발효액을 담그려고 담궜지만 아. 설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초산 발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좀 설탕을 조금 보충하셔도 되는 방법이 네네.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초산 발효를 일으켜가지고 초로 드시면 되죠. 그러면 그게 천연 식초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크게 네.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뭐 시큼한 냄새가 났다 그거 가지고 이거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발효액을 드실 거면은 설탕 조금 더 보충하시고요. 식초로 드실 거면 그냥 발효시켜서 천연 식초로 드시면 더 좋겠죠. 네,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네, 네. 일부러 초산 발효한 거야. 그렇죠. 또 궁금한 거는 뚜껑이에요, 뚜껑. 뚜껑이 발효 시기에 따라서 언제 또 덮어줘야 되고 열어줘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거 좀 헷갈리거든요. 네, 그 뚜껑은 그 여느냐 닫느냐는 발효 시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그 발효를 주로 일으키는 미생물은 효모입니다. 근데 효모는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그 많이 활성이 돼서 많이 증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 때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천연 효모는 수가 별로 없거든요. 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산소와의 접촉을 많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 뚜껑을 열어놓을 때 대신에 거기에 이제 먼지나 해충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될 테니까 면포라든가 한지 같은 걸 덮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발효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를 때는 거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뚜껑을 덮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오늘 뭐 발효액에 대해서 궁금한 건 전부 다 물어봐가지고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담가두고 드시면 가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발효액. 발효액 사랑에 푹 빠진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발효액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자 김경숙 주부입니다. 베란다에 각종 발효액 항아리가 가득한데 모두 김경숙 주부가 직접 담근 것이라고요. 매실, 아카시아 등 그 종류만 해도 10여 가지가 넘는다고요. 그런데 김경숙 주부가 이렇게 발효액을 직접 담가 먹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약 10년 전부터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과 재채기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척이나 불편했다는 김경숙 주부. 알고 보니 알레르기성 비염이었다는데 눈물, 콧물 그냥 어디 가지를 못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남의 집 가서 잠을 못 잤어요. 어느 분이 그 매실 그거를 매실이 굉장히 거기 두드러기도 좋고 비염 같은 데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비염 때문에 챙겨 먹기 시작한 발효액. 이젠 발효액 없인 살 수 없게 됐다는데요. 물 대신 희석한 발효액을 수시로 마시고 이거 말고도 뭐 매실이나 몸이자 뭐 복분자 이런 것도 골고루 다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도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럼 발효액 요리 활용법 배워볼까요? 먼저 김경숙 주부가 즐겨 먹는다는 복분자 오디 발효액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싱싱한 채소를 준비해 먹기 좋게 손으로 뜯어주고요. 플레인 요구르트 3개에 복분자 오디 발효액 건더기 1/2 컵을 넣고 믹서에 갈아주면 됩니다. 여름철 입맛 돋우는데 딱 좋은